여러분이 살면서 악성 나르시스트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공감되실 겁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매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말이죠. 이들은 사람을 숫자로 보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도구로 삼아 자신의 신분 상승을 이루려 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감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피해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신들이 좀 더 안락하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악질적인 돈장난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줘야 하는 돈을 마땅히 주지 않을 때 그것은 이들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돈을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제프리 엡스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제프리 엡스타인, 미국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자 괴물이 된 억만장자라 불리던 자.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을 맞았는데요. 죽은 건 그였지만 어째서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한 처벌을 노렸던 것인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에 둘러싸인 백만장자라는 건 모두가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진짜 모습은 매우 위험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는 자애로운 사업가인 척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해 권력 있는 유명한 인사들에게 접대를 하게 하고 심한 경우는 강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게 하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약점을 쥐며 재산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그의 연인 길렌 맥스웰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들에게 돈과 권력을 벌어다 주는 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단과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자들의 인생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죠.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의 고객인 유명 인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인들도 있고 그 수가 명단에 기록된 것만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길레인 맥스웰이 먼저 소녀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고 소녀들을 공급하고 제프리 엡스타인은 그 소녀들을 자신의 사업 수단으로 쓴 것이죠. 이러한 행각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 사는 소녀의 부모가 엡스타인이 14살 된 딸에게 성적인 문제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2008년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그가 36명의 소녀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지고 13개월 후 석방된 후로도 2019년에 또다시 플로리다와 뉴욕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매매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도소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을 택한 것인데요. 감옥 안에서 비참하게 스스로 죽는 것은 그 전까지 너무나 태연하고 위풍당당하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부유층, 권력층 인사에게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공급하여 재력가가 되었고 공급을 받았던 권력층이 손을 써서 그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죽였을 거란 의혹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가 스스로 죽었을 거란 의견도 다수 있고 그러한 의견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프리 엡스타인이 살해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을 맞았으리란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집이 강한 엡스타인 스스로가 피해자들을 향해 처벌을 내렸을 거란 것입니다. 엡스타인의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소송까지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은 원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엡스타인의 재산이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이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금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엡스타인은 그걸 두고 볼 수 없었고 끝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이용해 처벌을 내렸을 거란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심리적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내린 거란 것이죠. 끝까지 악성 나르시스트다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악성 나르시스트가 응당 주어야 하는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처벌의 의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악덕 고용주가 밀린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차일피 미룰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정말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주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려 드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는 것과 당신을 철저히 도구로 보고 당신이 뜻대로 안 따라줬다는 것에 처벌하기 위해 돈장난을 치는 것에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전자라 하더라도 당신이 사정을 무조건 100% 이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더욱 후자일 경우에는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제프리 엡스타인과 같은 악인의 수단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응당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한껏 이용해 돈을 벌어먹고 싶다든지 당신을 팔아서 부려먹어서 자신의 사업체를 키워보겠다든지 하는 것은 악성 나르시스트의 헛된 망상일 뿐이지 당신이 악성 나르시스트의 헛된 망상을 이뤄줘야 하는 책임이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철저히 숫자로 도구로 보고 헛된 망상을 하는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엡스타인 그리고 그의 연인 길레인 맥스웰에게는 순수한 꿈 많은 소녀들이 매우 쉽게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녀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꿈이나 희망들이 어쭙잖은 것이라 내려다보고 그저 자신의 돈주머니 속으로 들어야 하는 자본의 단위쯤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프리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의무나 이유는 전혀 없고 그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면서 악성 나르시스트를 만났다면 이들은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을 바둑판에 바둑알처럼 쓰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집을 키워가는데 쓰는 바둑돌쯤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바둑판의 바둑알로 자신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엡스타인과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그들의 쾌락적이고 화려한 인생의 수단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에게 응당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치 사정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사연이 있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속기보다는 냉정하게 그 의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가 왜 당신에게 이러는지
돈장난을 치려 하는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처벌을 주려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당신이 그들의 지나친 요구,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위험을 가져다 줄 정도의 무례한 짓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당신을 기만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당신은 그들이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고 돈장난, 장난질을 치려 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 설명하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들이 기만하는 태도에서 이미 당신은 주눅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의 진짜 결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의 진짜 결말은 엡스타인이 스스로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엡스타인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자신을 위해 희생당해 마땅한 도구로 보았기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는 꼭두각시 삶을 살지 않자 분노해 그들을 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죽어버려 소송이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프리 엡스타인의 죽음 이후에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3,700억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프리 엡스타인이 JP 모건의 계좌를 사용한 실사용자이자 주 고객이었고 JP 모건은 제프리 엡스타인이 불법 행위로 거액을 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드러나 공조의 혐의가 인정받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어떻게든 피해자들을 자기 뜻대로 처벌하기 위해 스스로 죽었지만 그것은 개죽음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설령 가해자가 스스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스스로의 극단적인 죽음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사법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례를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안일하게 대하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여러분에게 돈장난을 치려할 때 그들이 어떤 말장난으로 여러분을 기만하든지 그들이 속이고 있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보다 그들이 당신을 기만하려는 그 행동,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족을 갖다 붙이든 애초에 자신들 뜻대로 이용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돈장난을 치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악성 나르시스트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당신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하죠. 당신으로 수익을 얻거나 홍보를 하거나 당신의 바둑판의 바둑알, 장기판의 장기알로 갖다 쓰면서 계속해서 철저히 이용 대상으로 보면서 돈장난까지 치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어떤 말로 당신을 속이려 들든 그들의 말을 믿어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장난질에 상처받고 노란하기보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나 관련 관할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은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정이 있는지 아닌지는 제3자가 판단해 줄 테니까요. 이 세상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성공의 재료로 이용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